플로리스트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. 우리가 유학을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, 돈은 얼마나 드는지,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좀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요. 유학을 갔는데 저처럼 뭐지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날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. 물론 저는 이제 다행히 졸업은 했지만 어떤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, 뭐 언제 가야 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그게 더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.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미국 대학이라고 하면 하버드가 먼저 나오듯이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뭐 리튼 컬리지 나왔구나, 이 정도는 알고 계획을 하셔야 실패 없는 유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. 영국 플로리스트 유학 대표적인 대학교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대학교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리틀 컬리지입니다.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학교로 조경 원예 쪽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.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고요. 코스를 마치면은 영국 국가 자격증인 CTN 길드스의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요. 금액은 각 코스당 약 7,000파운드에서 8,500파운드 하나로 한 8,900만원 정도가 든다고 예상하시면 되는데요.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라고 하신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이제 뒤에 수료지만 이제 시간과 돈을 적게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구독 누르시고 시리즈 전체를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영국의 오클랜드 컬리지입니다. 영국 북쪽에 있는 헛스포트셔에 위치해 있고 영국 내 가장 큰 직업 전문 학교입니다.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 존재하며 플로리스트과는 1년 비용이 약 5,400파운드 정도입니다. 하나로는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. 추가적으로 사우스워크 컬리지, 플리머스 컬리지, 본머스 앤 폴 컬리지 등이 유명합니다. 영국 플로리스트 유명한 시설학교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설학교로는 첫 번째로 스타일리시하고 현대적인 감각의 맥퀸즈입니다.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했고 굉장히 트렌디한 곳으로 프로페셔널 코스로는 4주에서 6주 정도, 우리나라에서 기초과정을 이수한 후에 영국으로 연기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. 금액은 약 5,750파운드로 한 620만원 정도입니다. 두 번째는 좀 독창적이고 신선한 스타일의 제인 패커 플라워스쿨입니다. 제인 패커라는 거장 플로리스트가 만든 학교로 4주 과정은 약 4,200파운드입니다. 추가적으로 콘스탄스 스프라이, 파울라 프라이크, 런던 플라워스쿨 등의 사설학교가 유명합니다. 어떤가요? 영국 플로리스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인지 이제 아셨다면, 대학마다 취미반과 워크샵을 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식 자격증은 못 받겠지만 취미반 수준의 워크샵으로는 4주 정도가 걸리고 금액이 대학 가는 것에 비해서는 시간과 돈이 훨씬 더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배우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름과 경험 정도는 얻을 수가 있겠죠. 영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가 무조건 필요합니다. 그러니 가서 배우세요. 네?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서 배우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지만 뭐 한 달 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제 외국의 랭귀지 스쿨로 가서 IELTS 5.0은 이상으로 넘어가셔야 되고요. 브리티시 콘실에서 인증된 EFL 영어 코스를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. 완전히 다르게 배울 수가 있으니 직접 가서 배우는 걸 저는 확실하게 추천을 드립니다.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준비하는데 배우기만 배우다가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, 그러다가는 돈도 쓰고 시간도 다 흘러가게 됩니다.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플로리스트로 취업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꼭 봐주세요.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